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에바 브라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돌프 히틀러 아내와 자살, 그의 죽음과 관련한 풀리지 않는 의혹들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위에 카드를 눌러 주십시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바 브라운은 미넨 태생으로 학교 교사였던 아버지와 재봉사였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17살 때인 1929년에 사진관에서 조수 겸 점원으로 고용되어 일하게 되었는데, 그 사진관의 운영자가 바로 나치 공식 사진사였던 하인리 호프만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에바 브라운은 히틀러와 만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브라운은 일편단심 히틀러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사적으로는 당시 자신과 외조카인 겔리 라우발과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적으로는 히틀러가 재건한 나치당의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겔리 라우발의 어머니 안젤라 라우발은 아돌프 히틀러의 배다른 누나였습니다. 과부로 살던 안젤라는 히틀러가 오브잘스베르크의 새집을 얻은 후 자신의 지배와 집안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자 1928년 딸과 함께 히틀러의 집으로 이주했습니다. 39살이었던 히틀러는 갓 20살이 된 조카 겔리에게 매혹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동거를 하였고, 그가 어린 조카와 연인관계라는 소문은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겔리와의 관계는 위태로운 것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에게 충실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다투었습니다. 겔리는 특히나 에바 브라운에게 신경을 썼는데, 당시 17살이었던 에바 브라운은 종종 히틀러와 함께 벤츠에 동성하곤 했다고 합니다. 겔리는 또한 히틀러가 그녀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1931년 9월 8일 히틀러는 비엔나에 가고 싶어하는 겔리와 격심한 말다툼을 벌린 후 함부르크로 떠났고, 그가 떠난 후 겔리는 이불부 권총으로 심장을 쏘아 자살했습니다. 겔리를 떠나보낸 후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을 본격적으로 유혹했고, 그들은 심각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관심과 사랑이 다소 소원해지자 1932년 브라운은 히틀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녀 아버지의 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겔리 라우발에 이어 히틀러와 관련된 여성의 두 번째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에바 브라운은 죽지 않았습니다. 에바는 공식적인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권력이 커져가면서 다시 점점 에바에게 소원해졌습니다. 잠깐 당시의 상황을 보면 히틀러는 193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였고, 7월의 총선에서는 히틀러의 나치당이 압도적 1당이 되었으며, 1933년에는 총리로 임명되었고, 마침내 1934년에는 총통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와중이었고, 또한 애정도 다소 식었기 때문에 1935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아예 에바를 방치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에바는 히틀러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에 에바는 수면제를 먹고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역시 히틀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고, 소극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부터 얼마 후 히틀러는 그녀를 부모의 집에서 나오게 해 베르그 호크에 있는 바바리안 휴양지에 보내고, 거기서 에바는 히틀러의 풀타임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데도 서스럼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독일의 유명한 영화감독 레니 리펜슈탈이 있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자살 소동 이후 에바 브라운은 최고위층 모임에도 쓰임없이 들어와 히틀러와 자리를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앨범에 남아있는 그녀가 찍은 사진과 정황으로 볼 때 에바 브라운은 정치적인 모임에도 참석 결합되었으며, 히틀러의 세계관과 정치관을 비판 없이 공유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1945년 4월 28일 베를린 펑크에서 히틀러는 에바에게 자신과의 결혼을 선물합니다. 히틀러를 만난 지 16년 만에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 브라운은 자신의 이름을 에바 히틀러라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 후 이 두 사람은 자살로 생을 마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